손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기분도 좋고 보람도 되고요. 맛을 잘 내는 요리사가 되기 전에 정직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홀로서기를 위한 요리를 필요해서 요리 자격증을 따서 아내에게 훌륭한 요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음식 소비 패턴에서도 자신들의 음식을 향유하고자 하는 식문화의 변화가 찾아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타 셰프가 등장하고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요리사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에 대한 관심도 세대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년의 가장, 은퇴한 예비 노인들도 요리를 배웁니다. 요리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식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한 반에 32명인 5학년 교실에서 장래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을 파악해봤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이나 되네요. 요리사가 여섯 명. 법조인을 희망하는 두 명보다 많았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면서 요리가 초등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군에서 10위 안에 들지 않았던 요리사가 지난해엔 5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요리 학원에 초등학생이 몰리고 있고 방과 후 교실에 요리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칼집을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들어갈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를 한번 떠줍니다. 자, 호박산에 들어가는 고기와 더불어 전주 시내 한 요리 학원에서 요리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앞치마를 두른 5학년 김지원 학생과 김채희 학생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섯을 썰고 당근을 자르는 모습이 제법입니다. 휴일이면 집에서 평소에 아빠가 가끔 요리를 해주셔서 항상 맛있게 먹고 그리고 요즘 TV에 나온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관심이 생겨서 저도 요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게 됐어요. 김지원 학생은 지난 방학 때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제 손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기분도 좋고 보람도 되고요.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믈렛이랑 화전이랑 오이소박이 등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요리는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뼈 근육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데 열심이자 부모들도 흡족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집에서 음식 만들 때에도 옆에서 보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요리를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니게 됐는데 하다 보니 책임감도 길러주고 성취감도 갖는 것 같아서 괜찮고요. 지금 이 정도라면 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셰프의 꿈을 안고 요리 학원에 등록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음식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또 애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온다거나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죠.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순서나 또는 조리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우는 편이어서 또 저도 만족스럽지만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요리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채희와 지원 학생의 꿈은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유명한 셰프를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크면 직업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해서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에게도 해드리고 인정받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썰고 데치고 프라이팬에 볶고 전주의 한 대학 요리 실습 시간. 흰 모자에 검정 복장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요리 실습에 진지합니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놀림은 여느 요리사 못지않게 빠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요리의 가치를 배워왔다는 정아린 학생도 요리에 열중입니다. 정량은 고등학교 시절 가족들에게 갈비찜을 만들어주고 맛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를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잘했다고 부모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에서 한식조리사랑 양식, 중식, 일식, 제빵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됐거든요. 그것이 제 요리사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요리를 친구에게 맛보이는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간 한번 볼래? 어때? 고추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짜. 살짝 짜긴 한 거. 반찬은 어쩔 수가 없어. 정아린 양은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요리하는 셰프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에 장인정신이 꼭 깃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리의 세계는 진정한 맛을 가지고 요리사로서 가치를 느끼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기쁨이자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정량은 올 초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정아린 양은 우리 한식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퍼져 자신이 좋아하고 만드는 한식 요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 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요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 끊임없는 요리 연구 개발과 노력을 더해서 앞으로 세계인들이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한식 요리의 진가를 발휘하고 싶습니다. 전주 시내 한 요리 학원입니다. 올해 26살인 김준길 씨가 열심히 재료를 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중식 조리사 시험을 앞두고 만두 요리 실습에 열심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볼 때 요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집에서 그날 배운 것을 복습까지 해가면서 노력했던 결과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준길 씨가 요리와 인연을 맺은 건 3년 전 직장에 다니던 때부터였습니다. 혼자서 원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해먹고 몸도 챙기자는 생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학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더 많이 질문도 하고 또 실습할 때 요리하는 시간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김 씨는 집에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던 요리 서적들과 실습 시간에 배우면서 레시피와 전문 용어를 메모한 노트는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김준기 씨가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점심 요리는 통마늘이 들어가는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먼저 스파게티에 들어갈 면을 물에 삶는 사이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마늘을 튀깁니다. 그리고 면을 삶는 불을 세게 또 약하게 조절을 하면서 흔들기를 여러 차례. 요리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저는 맛을 잘 내는 요리사가 되기 전에 정직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프랜차이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요즘에 음식에 들어가는 가공된 식재료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제 자신 스스로가 직접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김 씨처럼 요리를 배우기 위해 요리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매스컴의 인기 높은 요리 프로그램에 취업난이 반영된 현실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요리가 대세이기도 해서 잘 배우면 이런 요리사의 길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배우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보면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셰프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한 음식점의 점심시간. 음식 주문이 밀려오자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올해 10년째 요리사 일을 하고 있는 이재욱 씨도 최근 개발한 음식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주방에서 쉴 새가 없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볶고 그리고 야채와 소스를 넣은 뒤 힘껏 프라이팬을 돌리면 주문한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 씨가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머니 음식을 만드실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도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음식들을 어머니께서 맛보시면서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요리사야 될 꿈을 많이 갖게 됐죠. 이 씨는 대학에서 요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한식, 양식 등 여러 자격증을 따고 요리 경연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서울의 호텔과 여러 유명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이재욱 씨는 좋은 음식은 고객이 먼저 알아준다는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음식이 맛있을 때 손님들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입맛을 찾아주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면 요리사로서 느끼는 만족감과 자부심은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욱 씨의 손과 팔에는 그동안 요리를 하다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인 자국이 영광의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씨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만의 가게를 꾸려서 일하는 오너 셰프가 되는 게 꿈이죠. 지금처럼 제가 개발한 이런 음식들이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잘 맛있게 드신다면 또 그 맛 속에 저만의 음식 철학을 담아서 요리의 진가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봅니다. 전주의 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이곳에서도 요리를 배우기 위해 수강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습할 요리는 버섯 피클. 그런데 여성 수강생 사이로 올해 59의 중년 명인기 씨가 눈에 띕니다. 직장을 다니다 올 초에 퇴직을 한 명 씨는 아내의 전유물이었던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석 달 넘게 배운 요리 실력이지만 아직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 후 제가 배우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요리로 전에는 남자들이 장을 보고 부엌 일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요즘 시대는 남자들도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이가 더 들면 홀로서기를 위한 요리를 필요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명인기 씨가 지금까지 배운 요리 종류는 어느새 51가지. 요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음식에 대한 맛을 알아갈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갈고 닦은 솜씨를 가족들에게 선보이기도 하는데 간단한 카레나 김치찌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약간 수국기가 없으니까 저 지난달 치른 한식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리 시간이 모자라 낙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시험에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음식을 한다는 게 그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보통 여성들은 주방에서 그 손에 익은 솜씨로 요리를 많이 하지만은 저와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 하나의 머리로 외워서 하는 요리라 손놀림이 좀 많이 느리죠. 그렇지만은 조리 연습을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해야죠. 요리는 만족도나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리가 몸 전체를 움직이고 머리를 써야 하는 작업이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큽니다. 먼저 식단을 생각하고 장을 보고 밥 짓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찌개도 끓이고 요리하고 설거지의 뒷정리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의 기능이 더 활발해져서 뇌의 움직임과 신체의 노화 방지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해서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인기 씨에게는 요리는 은퇴 후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명 씨는 평생 음식을 해준 아내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그 집에서 새끼 먹는 것도 와이프한테 많이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그 제가 요리를 배워서 그 아내에게 훌륭한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 서툰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리 자격증을 따서 아내에게 훌륭한 요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음식이 한 끼 식사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는 옛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바뀐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뜻이 그 음식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음식 소비 패턴에서도 자신들의 음식을 향유하고자 하는 식문화의 변화가 찾아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5만 명의 조리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요리사 수만 해도 1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셰프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요리 열풍, 셰프에 대한 인기가 일회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때의 유행이라면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에서 즐거움을 찾고 요리에 가치를 담는다면 요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열풍,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